오늘 먹을 음식은 냉짬뽕. 냉짬뽕이에요. 진짜 내가 진짜 먹고 싶었어. 와, 근데 저번에 좀 작은 그릇을 담아서 그런가? 코나 초콜릿 5개 정하고 맞다, 고마워. 그때는 좀 양이 적어 보이는데 이래 보니까 또 양이 많네요. 일단은 스타트를 계란으로 시작하도록 합시다. 그리고 단무지에 이게 포장으로 한 건데, 아, 여러분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일단 국물 한번 시원하게 마시고. 아, 생방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아,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어, 맞아. 어, 천천히 먹어야겠다. 아껴 먹어야 돼. 응찬님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맞다. 두부. 아, 이제 알았어. 아. 어떡하지? 아, 부금 끼는 거 깜빡했어요. 아, 알려주세요. 정말 고마워요. 큰일 날 뻔했다. 근데 부금도 안 들어갖고 순간 먹고 있었어. 아, 아니, 아니, 잘 먹어. 이게 매운 게 그렇게 맵진 않아. 시원하게 매워. 근데 아, 진짜 녹방 많을 뻔했어. 아, 안녕하세요. 민콩인의 폭파님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너 왜 부금을 깜빡했지? 이거 살짝 부금 깜빡한 적 처음인 것 같아. 아, 이거 먹고 나서,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아이스 특집이요. 아, 누구 닮은 것 같다고요? 나 김영철 닮았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. 아니면 이영자. 어디가 닮은 거죠? 그냥 잘 모르겠어. 음식 냉짬뽕입니다. 여기 보시면 얼음도 있어요. 얼음도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. 엄청나. 와, 어떻게 냉짬뽕이라는 음식을 발견할 수 있지? 근데 먹을 때마다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안경 쓰면 진짜 나는 아니야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와. 진짜 맛있어. 최고 진짜. 와, 먹을 때만 느끼는데 이건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면은 다 먹고 새우 하나 먹어볼까요? 면은 순식간에 다 묻어서 죄송합니다. 아, 음식 제 음식 먹방 두 번째인데 이 음식 진짜 강력 추천. 정말 맛있어. 아니야, 냉짬뽕이 어떻게 바람을 말아 먹어. 냉짬뽕 먹습니다. 7월 23일 한 번도 아니야. 13일까지 KFC였거든. 근데 13일 이전에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. 그래서 그냥 넘어왔어. 저 김영철 아니에요. 근데
연예인 김영철 씨는 영어 잘하니까 난 부럽다. 냉짬뽕 이런 거 있어요. 이게 사르름이 이렇게 얼 정도로 차갑습니다. 아우 머리야. 역시 이렇게 사왔어요. 이영자 아니야. 뭐다 내가 아 수속성 강하죠. 강하지. 근데 극수 아 극수가 아니라 냉속성은 약해. 진짜 맛있어. 근데 아이스크림 나 밥 비벼 먹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 먹고 나서 밥 한번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읍시다. 저 23살 24살이에요. 어떻게 23살이야 그럴 뻔했어. 뭐지? 왜지? 난 근데 시원한 밥이 좋던데. 아 근데 와 잠깐만 아. 이거 속성이 혼합 속성이야. 냉속성과 화속성이 섞였어. 아 맵네.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. 냉짬뽕 이거 포장해온데 6,000원. 좀 비싸.